안녕하세요. 소년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큐베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큐베이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의사지만 원활한 인큐베이션 상황을 만들어 환자의 신체적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이것은 간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환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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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환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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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분 정신차려 보세요! 선생님! 여기 좀 와주세요! 환자분! 환자분! 선생님, 환자분 알랄이 너무 빠르고 체스트 리트랙션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인큐베이션 하죠. 인큐베이션은 중환자실에서 매우 빈번한 치료술입니다. 중환자 간호는 인큐베이션을 정확하게 보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소년 간호사가 뽑은 핵심 중환자 간호술 중 인큐베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큐베이션은 쉽게 말해서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인큐베이션은 다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환자가 숨을 못 쉴 때, 부종, 외상, 종양 등으로 기도 폐쇄가 발생했을 때, 수술을 위한 예방적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큐베이션을 하고 난 뒤로는 이튜브로 직접적으로 O2를 주거나 엠브백킹을 하거나 벤틸레이터를 어플라이하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영상으로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이제 하트레이 쳐줍니다. 아직이에요? 이와 같이 인큐베이션 물품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환자분들은 저산소증으로 더 신체적 손상이 악화될 수 있겠죠? 먼저 인큐베이션을 위한 물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링거스콥, 이튜브, 딥스타일렛, 에어웨이, 고정용 테이프, 발음용 시린지, 엠브백, 외근 승리시경 수평 등이 있습니다. 많은 물품들을 챙기는데 부담이 되죠? 요즘에는 인큐베이션 번들이나 인큐베이션 카트 등을 미리 준비해놓고 인큐베이션 상황 시에 바로 그것만 가지고 쓸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링고스코프도 요즘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내부를 비디오로 보여주는 비디오스코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탑 응동에서 코드블루가 발생하면 ICU 간호사가 비디오스코프를 가지고 발생 장소로 가서 인큐베이션을 보조합니다. 인큐베이션 보조 간호 영상 확인하시죠. 나링고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 환자분 주세요. 치부 치부. 이거 스타일렛 스타일렛 빼야죠 이거. 이거 빼기. 영상에서와 같이 인큐베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더 입게 됩니다. 자, 올바른 인큐베이션 보조 간호 영상으로 보실게요. 무게는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환자 몇 페이지죠? 환자 85페이지. 소미네이트 20페이지세요. 네, 세트에서 어떻게 되죠? 세트에서 99% 되고 있습니다. 네, 세트에서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자, 링고스 주세요. 주세요. 성질은 보였습니까? 잘 들어갔습니다. 고정해 주세요. 24시입니다. 포탑을 불러주세요. 네, SA 포탑을 접수합니다. 벤틀레이터 준비해주세요. 네, 벤틀레이터 준비해주세요. 네, 벤틀레이터 준비합니다. 인튜베이션은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병원 어느 곳에서든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어느새 명품 간호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환자 하트를 쳐줘집니다. 환자 준비해주세요. 환자 내립니다. 이렇게 줘야죠. 아 이거 반대해. 아. 이거 아유. 아니 이거 아우 벌룬이에요 벌룬 빠져요 이거. 여기 가서 캡처. 그래요. 도움 영상이지. 도움 영상이지.